품성이 철저함 있네요. 예수님의 품성 담기를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담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.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
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. 머리에 별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게. 하늘이야 새와 같이 이쁘다.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감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. 아멘. 성령이 계시네.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.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. 세상 모든 욕망 한 번 더.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경력은 십자가에 같네.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. 하나님 성령이 계시네. 할렐루야 함께하시네.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. 성령이 계시네. 성령이 걸어가신 게 우리가 기쁨으로 충성됨으로 철저함으로 따를 때에 주님께서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다 갚아주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. 오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.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. 우리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. 당신의 그 성김이 어둠에서 해같이 빛나리. 당신의 그 성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.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
가지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. 하나님 더욱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.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고백으로 이 감사함으로 더 충성되기 원합니다.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사하시고 권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.